희귀카드 대단은 나는데? 적선체의 피해를 3줍니다. 손에 있는 무늬 종류당 2배씩 증가합니다. 무늬 4종류면은 몇이야? 6, 12, 24. 0코 24 드리면은 꽤 좋긴 하네. 근데 4개 다 모으는 게 졸라 어렵잖아. 이번에는 제거 위주로 좀 가볼까? 아까는 좀 카드를 보자파였는데 이번에는 제거를 해보자. 여기 물음표 많은 쪽으로. 36, 24, 48. 48등까지. 트리플. 아씨. 스피드 4. 4가 확실히 초반에 편하긴 해. 근데 일단 버라이어티 어택이 되게 있고, 이번에는 제거 위주로 좀 해보죠. 버라이어티 발동시키는 식으로 가보자. 아, 근데 다이아가 없으면 플러시. 아니야, 플러시 배제 루트야. 버라이어티 덱으로 간다. 족보다는 저리 가십시오. 포카드나 파이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48대. 버라이어티 덱으로 간다. 2, 3, 4. 3 트리플. 요거만 걸자. 프로스. 킬각이 중요합니까? 버라이어티로 갈 거니까 좀 대압축을 하고 네 가지 색깔을 좀 균형을 맞춰보자. 버라이어티랑 수야. 48대. 이거 완전 대단원인데. 차라리 색깔을 싹다 맞춰서 5 카드까지 볼까? 그게 되게 괜찮겠지? 근데 1을 지금 강화하는 건 에바고, 1은 제거하고, 대충 3 많이 만들면 되겠네. 1은 제거하고, 2를 3으로 만들자. 야, 버라이어티 빨리. 버라이어티로 간다. 버라이어티. 에이, 천장.
하트 여러 개 집어도 버라이어티가 되게 한 번밖에 안 도니까 그냥 죽고 땡인데요. 하트는 그러니까 하트가 많아도 결국 버라이어티랑 같이 잡히는 턴은 한 턴밖에 없어. 일단 2를 3으로 올려놓자. 2, 3, 4. 트리플. 담배 나오면 썰긴 하겠다. 멀리 건강화? 스잭 까먹을까? 아이 스잭 저거 집을 필요 있나? 지금 스트레이트는 아예 못 보지. 덱 구성이 최대한 3을 많이 보는 게 지금 덱에서는 중요하고. 아이 포션 먹었어야 했는데. 빨리 멀리건 뽑아, 멀리건. 아이고, 버라이어티가 안 나온다. 클럽십 터져요. 버라이어티로 마무리. 잘못 버렸다. 아무튼 버라이어티 하나 더 나왔네. 잘 모르겠다. 덱을 계속 압축을 할 건데 숫자 카드 제외한 것들을 조금 빼고 싶네요. 복세는 순환 느려서 산대. 3장 개꿀. 그럼 이제 1을 털고 계속 물음표 가면서 덱좀더 줄여볼게요. 여기 상점 2개 갈수 있네. 아 여기까지 가면 상점 3개 되네. 포션발로 저기 블리트 가고 일단 제거를 계속 해보자. 스잭이 좀 그런데. 7장이 될 때까지 뽑습니다. 이거 있으면 버라이어티 쓰기 훨씬 편하겠다. 멀리건이랑 연계도 되고. 아이 근데 얘도 진짜 짜증나겠다. 2덱으로. 버라이어티 뽑고 마 버라이어티 하구나.
진짜 버라이어티하네. 원턴 킬. 카드번. 뭐 지우지? 4를 지우고 싹다 4으로 맞출까? 3333 이렇게 덱을 짤까? 3은 좀 약할 수도 있나? 망토와 다이아몬드 스트레이트 보너스가 두 배가 됩니다. 스트레이트 덱 망다. 포카드 갈까 그냥? 아니야. 버라이어티는 써야지. 이렇게 갈까? 트하. 33 숫자 올리는 게 너무 힘들긴 해. 강화 기회가 너무 없으니까. 낙동 손패가 다섯 장이 될 때까지만 모갑니다. 이것도 괜찮네. 근데 이거는 또 전용 덱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 만들고. 신성이다. 야, 신성 갓카드 아니냐? 휘발성 가진 스페이드 10을 맨이 넣습니다. 비용이 0이 됩니다. 갓성 정밀이다. 정밀 얼눈 조작겜. 다이아사 지울까? 사 사 지워보자.
뭐야 이건? 탈출 펜던트. 손에 카드를 모두 버리고 5장 뽑습니다. 야, 이거 좋네. 로우 스플릿. 3 이하인 포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적성체 5 데미지를 줍니다. 야, 이거랑 해시계랑 돌리면 무한대가 아님? 아, 무한대가는 아니구나. 3장 써야 이 코스트 주니까. 순수는 드로우가 없어서 안 된. 여기서 4 지우고 일단 이렇게 가보자. 딱 3대 카드가 나오네. 클럽샘 카드번 압축덱 간다. 여기서 마저 압축덱을. 아, 나 잘못 봤네. 압축병이 도졌어. 버라이어티 개굴. 5 카드라서 250야. 하트는 버려주면 되는구나. 그건 몰랐네. 1대1 모자란데. 덱 파워 미쳤네. 겁나 세네. 한 장을 버립니다. 등급에 4배 피해를 줍니다. 주작백. 두 장을 보고 원하는 만큼 버립니다. 필요 없어. 에이스 카드. 등급 1 포커 카드는 비용이 0이 되고 방어도를 이었습니다. 와우. 네, 또 좋네. 근데 나 일에 없어. 주작덱이다, 주작덱. 네, 돕고 짚고 남은 다이아 카드 지우면서 가죠. 조커 지울 필요 있을까? 있겠네. 지울 필요 있긴 있겠다. 상점 가면서 나머지를 지워주자. 아, 킬 각이었구나. 폴드. 폴드가 멀리건이랑 마술 트릭이랑 잘 어울리는 카드인데.
위풍당당. 능숙도 괜찮긴 했겠다. 단추요. 모든 카드 강화도 재밌겠네요. 조커가 확실히 놀긴 노네. 나 방금 하트 뺐냐? 아, 세상에. 정신 쫄렸네. 어떻게 여기서도 3이 나오긴 나오네. 5카드. 실바. 마술 트릭 하나 더 넣어서. 개구리인데? 개굴. 아니, 저놈의 신성 계속 나오네. 병 속의 포커. 뽑을 카드 더미에서 포커 카드가 아닌 무작위 카드 3장을 가져옵니다. 신성 필요 없지. 신성으로 4로 넘어간다? 굳이 그래야 될까? 250%라 치면 1 오르면은 2.5 정도 오르네. 강할 거 없다. 엘리트 좀 더 잡아볼까? 왜? 뱀녀 극혐. 방어도 쌀 방법이 없긴 해. 아까 근데 뭐 방법이 없는데. 방어도는 못 올리고 그냥 독고로 베겨야 되는데 이게
아, 잘 들린가 모르겠네. 폴드 필요했을 것 같긴 하네요. 아, 실수했다. 야, 하트 탔어. 하트 탄게 아쉽네. 전 경기다. 폴드 주냐? 다음 X턴 동안 에너지를 둘 추가로 얻고 포커 코드 한 장에 등급을 X 올릴 수 있습니다. 카드 번도 필요 없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망토와 다이아몬드 폴드 집어가자. 상태 이상은 카드가 되고, 풀딜 못 뽑아도 세긴 센데. 폴드까지 들어버리니까 버라이어티 어택이 진짜 약해진다. 아이, 폴드색 꺼져. 저거 심장 때문에 집은 거라서 상관없긴 한데. 폴드 때문에 버라이어트 풀딜은 못 보네. 심장에 카드를 던져댑니다. 제대로 할거 없지.
심장 이상, 태 이상 다섯 장 넣긴 하겠지만. 별 문제 안될 거고. 방금은 버라이어티 썼어야 했다. 지금 마술 트릭이 완전히 필요없는 카드네. 멀리건이 그냥 무조건 좋네. 아씨. 미친 모기가 왜. 모기 두 마리나 잡았잖아. 봄모기가 맛있단다. 멀리건만 없어도. 아니, 멀리건이 아니라 저 마술 트릭만 없었어도 훨씬 좋았을 텐데. 아이고, 이런 천장. 딜 넣고 넘어가자. 아, 그냥 쓰면 되네. 그러네. 왜 이렇게 어렵게 돌리고 있었지? 그냥 쓰면 되는데. 하도 안 써, 까먹음. 야, 그러면은 질 수가 없네, 그냥. 네, 더 빨리 돌려도 되겠네. 아, 진짜 이건 마술 트릭이 좋았다. 기본 유불이 막어 값이지만. 멀리건이 그냥 마술 트릭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마술 트릭이 멀리건보다 좋을 수가 있나? 아, 네, 하트. 근데 하트도 필요 없어. 어차피 내장 잡는 경우는 없어.
아, 뽑고 나서 버리니까 그 부분이 더 좋구나. 서순. 서순 차이. 이 덱에서는 멀리건이 그냥 좋네. 아, 서순했다. 아, 다 깎았구나. 귀찮아. 아, 비격했어. 퍼펙트 하고 싶었는데. 가까이 건. 그래. 하트도 필요가 없네. 되게. 해시계에 나와서 좀 희한하겠다.